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는 파트너사인 격자주소 서비스 기업 인포시드의 블록체인 기술인 MPT,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접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인포시드가 제공하는 격자주소 서비스는 지구를 746조 개의 1m 곱하기 1m 단위 작은 사각형 격자로 나눈 뒤 사용자가 원하는 격자에 대한민국 최고 식당과 같이 세계 문자로 구성된 나만의 주소명을 생성 가능케 한 서비스입니다. 보라와 인포시드는 새롭게 생성된 모든 주소명을 NFT로 변환해 각 주소명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사용자는 나만의 주소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주소명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나 교환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인포시드의 격자주소 서비스는 기존의 주소보다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 건물 입구, 공원 내 벤치 등을 목적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. 산이나 바다 등 야외 활동 중 조난당했을 때 구조 요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푸드트럭과 같이 주소가 없는 가게들도 쉽고 편하게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. 한편 보라 플랫폼 내 화폐인 보라셀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화폐인 보라 NFT의 이름을 일반 유저가 직접 만들어주는 네이밍 이벤트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.